어느 한 바닷가 렁신 나간 래끼가 갯바위에서 13년도 유행했던 떡춤을 추고 있다. 가까이 가서 뭐라 씨부리는지 보도록 하겠다. 우리가 무슨 가는 배도 통통 똥똥 털어져라 고통 느껴지니 고통 지져지는 똥꼬 안녕하세요 곰팡이 여러분 허통팡이요. 여러분 오늘 인트로 아주 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기 와 있는 곳은 동해안이 아니라 바로 남해안에 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뭘 잡을 거냐 바로 동해안에는 없고 남해안에만 나오는 거북이 손을 잡아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어그로 아닙니다. 어그로다 거북손. 자 그럼 지금 바로 따라갈 건데 혼자 따라가기 싫어요. 같이 따라가요. 렛고. 그럼 카메라맨 오늘 고생 좀 해주고 가자. 자 여러분 이 거북손은요 고여있는 웅덩이죠. 요런 웅덩이였습니다. 요런 웅덩이에는 돌문어 그러니까 참문어 새끼들이 좀 많이 있는데 저거 뭐야 리바. 야 이 개새끼야 나한테 먹히지 왜 거기서 뒤져있어 펀치. 자 그래서 거북손을 잡으려면 요런 뭐야 리바 이거 거북손이지 않나. 거북손이 약간 요런 느낌이거든요. 자 롯나게 파도치는데 보이시죠. 네 저기로 가야 됩니다. 오늘 컨텐츠 라지막일 수도 있겠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엄청 조그만 것들이 많습니다. 자 요게 자갈이 아니라 싸다 요게 고둥이에요. 고둥 여기 보세요. 안에 지금 살아있죠. 안에 알차 있죠. 버릴게요. 자 요런 거는 나중에 수산 자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건들면 안 됩니다. 특히 여기서는 더욱더 건들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보시면 여기 말미잘 있죠. 말미잘도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절대로 건들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맛이 없어요. 야 여기 맛없는 렉기들 한 무덤이 모이만이 렉기들아 죽어 임마. 우린 거북손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자 이쪽을 한번 보시죠. 자라차. 자 여러분 이게 바로 거북손입니다. 자 이 지역에서는 굉장히 맛있게 추배를 파는 건데 요 외갈골 있죠. 외갈골이 여러분 합법이기 때문에 사용을 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뜯어볼게요. 뿌리채로 뜯어야 돼요. 이게 잘못 뜯으면 먹을 게 다 없기 때문에 얘는 먹는 게 뿌리 쪽에 있거든요. 자 한번 자 오케이 너 아주 잘 뜯겼다. 자 여러분 요게 바로 거북손입니다. 거북손. 자 여러분 보시면은 완전 거북이 손처럼 생겼죠. 그냥 얼핏 지나가다 보면 리바 거북이 손이 왜 저기 있어요. 기절 바로 거품 묻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 자 근데 요 거북손이 아주 별미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거북이 손같이 생긴 부분 뒤에 이 부분 있죠. 자 요 부분이 진짜 딱딱한데 나중에 조리를 하면 좀 말랑말랑해서 까서 먹으면은 약간 조개랑 비슷한 살이 나온다고 해요. 자 그래서 요 레기를 지금 말하면 퇴치가 얼마 전에 부르기 퇴치해서 다 퇴치라고 그러네. 한번 잡아서 초배를 해볼게요. 일단 오늘 여기 있는 건 개박살 낸다. 뿌리 쪽부터 이렇게 해서 뜯어야 돼요. 자 보시면은 저 끝에 여기 쭉 돼 있고 여기 붙어 있는 데 있죠. 자 저쪽을 떼야 됩니다. 갈고리로 해서 잠시만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위에가 굉장히 길게 나오죠. 자 요게 다 살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요거 딴 거 있죠. 요거는 잘못 딴 거예요. 버릴게요. 민망하네 리바. 자 그리고 여러분 얘네들이 물 빠진 갯바위 쪽에 붙어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붙어서 생활하냐면 얘들은 플랑크톤 같은 걸 먹기 때문에 물이 이렇게 쫙 들어오면은 여기 위에 있는 요 틈 있죠. 요 틈에서 벌어져 가지고 이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플랑크톤을 라삭라삭 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는 특이하게도 이 절지동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절지동물이라고 하면 보통 거미, 지네, 돈벌레 이런 것들이 절지류라고 하거든요. 근데 얘는 생긴 거는 안 그렇고 심지어 바다에 사는데 절지류라고 포함되게 왜냐면은 이 녀석들이 먹이를 먹을 때 요 안에서 라가리랑 다리가 나오는데 그 다리가 여섯 쌍이 나오기 때문에 절지동물로 분류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절지류는 아니에요. 또 갑각류로 표기가 돼 있어요. 아주 이상한 녀석들인데 그걸 먹는 내가 더 이상한 녀석 라떼서. 자 일단 계속 파자. 오늘 여기 있는 거 다 뗀다. 와우 넌 왜 이렇게 진흙이 있니 애기야. 버려. 이야 얘 제대로 되다. 여러분 이게 진짜 제대로 된 겁니다. 라 쌍레기야. 어이구 여러분 이거는 애기 거북손입니다. 애기 거북손. 너무 귀여워. 버릴게요. 여러분 얘가 커요. 얘는 진짜 거북이 손이네. 내 손가락 한마디만 하네. 자 얘 뗄게요. 자 얘 잘 떼고 싶다. 다쳤죠. 와 얘 진짜 잘 떼고 싶다. 미안해 거북아. 거북이의 손만 뗐거든요. 안에 보이시죠. 요게 살입니다. 자 요거를 먹는 건데 요거 한번 마저 떼서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여기서는 요 정도만 가져가고 요 봉지에다 그냥 쳐넣어버려. 자 그리고 바로 옆에 한번 볼게요. 오! 여러분 조심하세요. 이렇게 바위가 흔들리고 잘못 밟았다가 러먼디 대선 통고. 자 여러분 여기 큰 거 두 개 있고 지금 요쪽에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기 자세히 보시면 개가 한 마리 있습니다. 돌틈 사이에 숨어있는 개 보이세요? 아 간다 아유 잘가 리발렛게. 너 있었으면 바로 콕콕 찍었어. 자 여러분 일단 큰 거 두 놈만 뽑아볼게요. 이거 보세요. 얘 라가리 지금 열리려고 하죠. 들면은 살짝 열리려고 그러고 이게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능 구라요. 얘네 공격 하나도 못해요. 얘네 그냥 진짜 거북이 손 따자하오 와 그렇죠 여러분. 요 정도 돼야 거북이 손이죠. 자 그럼 옆에 있는 렉이 바로 딱 1타입으로 따버려야겠다. 너 지가 살려고 포지션 잘 잡았다. 하나 한 방에 하나 따자하오
안 돼. 잠시만. 일로 와, 이래, 애기야. 자, 그러면 따게 되는데, 얘는 사실 잘 못 딴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건데, 일단 가져가 볼게요. 일단 크기가 크기 때문에. 자, 키 거북왕래기들. 여기가 여러분 엄청 커요. 지금 살은, 아이고. 미안해 거북아, 하나만 더 도전해보고 안되면은 다른 놈으로 할게요. 이래끼야. 오케이, 자 여러분 제대로 땄습니다. 아, 자 갈게요. 자 이제 성질을 발견했습니다. 우와 여러분 여기 대박이. 오지마, 가까이 오지마. 오지마, 너 다쳐.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야 원래 거북선이 이런식으로 뭉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위쪽에 있는 거 한번 뽑아볼게요. 오케이, 자 보이시죠? 잘 뽑은 거죠? 아니에요, 이거 그냥 다 살, 그냥 다 웅크러지고 이거 버릴게. 오케이 여러분, 한 무더기 났습니다. 한 무더기. 자, 여러분 이렇게 딴 거는 여기다 버려둘게요. 버려. 라사 라사 레기야. 자 그러면 한 놈 두식이 석삼. 석삼 끝. 자 여러분 오늘의 일용직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급 제가 580원 주기로 했거든요. 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거북선만 한 5천원치 딴 거 같은데. 아이 잘한다, 아이 잘해. 이렇게 이거 다 박살내고 있네 그냥. 야 이렇게 손만 따면 야 이 파탄 저렇게 이거. 오 잘 따다, 잘 땄어, 잘 땄어. 야 리치 내끼. 오 여기 많아, 여기 많아. 가 일로 오세요. 일로. 너 월급 확 작아진다. 이거를 그냥 다 긁어볼게요. 안 할게요. 그렇게 계속 혼자 땄. 카메라맨 내게 렁덩이 찍고 있었구나. 어쨌든 미친놈처럼 따기 시작했다. 아비비비 여기 거무살리기 바로 키 펀치 내끼야. 카메라맨이 빨리 대박 성질을 찾아냈습니다. 이 돌 보세요, 이 돌. 이야 거북선이 이런 식으로 붙어 있습니다. 뿌리가 생각보다 이거 보세요, 굉장히 깊죠. 벽면에도 이렇게 붙어 있는데 여기 뭐야, 이 개찌렁이 이렇게 리발. 잠시만, 개찌렁이가 거북선으로 들어가네. 나 이거 안 먹을래. 자 여러분 여기는 아주 A급 거북선 애기들만 지금 모아놨습니다. 쳐들어가라. 네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음량 조절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핸드폰이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마지막 매트 치는 영상을 찍었는데 여기서 마이크가 나가버렸더라고요. 리발 이럴 때 너무 속상해. 근데 이렇게 나레이션 넣으니까 또 좋다. 리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자. 자라 반갑다. 오늘 거북선을 요리할 조교 빵내끼다. 오늘 본 조교의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들을 전부 다 군소를 처먹게 될 것이다. 자 지금 바로 거북선 손질 바로 들어간다. 잠깐 그 전에 거북선의 효능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먼저 첫 번째로 거북선은 타우린이 굉장히 많아. 아오 아오 피곤해. 아오 피곤하지 않아. 피로 회복이 없어지고. 두 번째로는 지방을 논나 잘 분해시켜. 그리고 오메가3를 먹었을 때랑 비슷한 효과가 나타난다고 한다. 자 그럼 바로 이 거북선 레끼들 몽땅 죽인다. 일단 이 냄비 위에 거북선 50마리를 싹 다 부어버린다. 투하 투하 투하. 자 그리고 이 거북선을 자세히 봐라. 썸네일이었다. 자 이제 이 녀석을 아주 깨끗이 바빡 씻어버린다. 이렇게 모가지 잡고 일로 비튼 다음에 바로 워터야. 조조조. 아 맞다, 내가 댓글을 보니 형은 맨날 조조조조야 이랬기야 맨날 똑같애란 말이 있길래 좀 오늘 다른 걸 해보겠다.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잘가 꺼져. 하늘에서 보자. 지옥에서 어떤가. 니한테 안 물었다 카메라맨. 넌 끝나고 거북선 개쳐먹을 준비해라. 거북선에 때가 론나 나오기 때문에 요거를 아주 바빡 씻어야 됩니다. 아니면은 뭐가 걸린다. 바로 비브리오 폐혈증 걸려요. 죽어. 하늘 올라가. 지옥에서 보자. 자 이렇게 거북선 손질이 다 완료되면 이 거북선이 딱 잠길 정도로만 워터야. 인사해라. 오늘 새 친구 린덕션이다. 바로 가자. 탱!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해? 너도 모르잖아 레끼야. 왜 아는 척해. 굿잡 3.1점. 자 그리고 이 녀석을 10분 동안 아주 팔팔 끓여준다. 근데 잠깐 대기. 이 녀석을 그냥 끓이면 안 된다. 바로 이 소금이랑 같이 끓여준다. 흩날려라 럼보냉. 그리고 요거 딱 들고 셧더 마우스 나가리. 그리고 10분 동안 대기. 꺼 벌점 3점. 열어 레기야. 불 꺼. 자 이렇게 10분 정도 잘 우려냈으면 뜨거워도 남자답게 손으로 집어 물을 여기 따라낸다. 졸졸졸졸졸 찬물로 잠깐 식혀준다. 잘가 지옥에서. 아 이미 죽었구나. 자 이렇게 찬물로 씻은 거북선을 한 움큼 남자답게 지어버려서 바로 여기다가 꽂아버려. 자 이렇게 옮긴 거북선을 이제 바로 손질 수업 들어간.
야야야야 졸지마 임마. 이거 배워야 나중에 유튜브 할 수 있어 임마. 자, 거북선을 딱 틀면은 여기 거북이 손 같은 거 위에 바로 틈이 보인다. 손톱으로 잡고 남자답게 과감하게 찢어버린다. 자, 그리고 위에 살을 이렇게 쫙 돌려서 뽑아버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살이 나온다. 보이나? 이게 바로 거북선의 살이다. 보이나? 이게 바로 거북선의 살이다. 보이나? 이게 바로 거북선의 살이다. 그리고 이 거북선 손질할 때 따갑기 때문에 무조건 장갑을 껴야 되지만 난 남자다. 남자답게 맨손으로 전부 다 쥐어 뜯는다. 아 따가 따가 멀칭나 멀칭나. 자, 보다시피 3초 만에 다 까버렸다. 근데 옛날에는 이 거북선을 먹지 않았다고 한다. 이유는 바로 여기 있다. 내가 딴 거의 개수만큼 양이 나오지 않는다. 이거 보면 아주 로마나 레기들이 설치고 있다. 자, 그래서 난 요거 반을 치킨 튀김가루 먹고 반은 그냥 먹어볼 생각이다. 근데 지금 한 마리만 그냥 한번 먹어보겠다. 초베르. 내가 싫어하는 맛이다. 그냥 다 튀겨버리겠다. 어떤 맛이 나면 그냥 조개를 물에 삶은 맛이랑 똑같다. 나는 물에 삶은 조개를 싫어한다. 워터야, 조개 냄새 빼버려. 받아. 자, 그럼 오늘 거북손보다 중요한 치킨 튀김가루를 바로 뿌려보겠다. 사실 이거 거북손이 아니고 그냥 차르게다가 치킨 튀김가루 뿌려도 솔직히 맛은 비슷하다. 절단. 록초 록초 록초. 자, 그리고 보통 손으로 안 하는데 나는 남자답게 손으로 다 처리한다. 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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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조조조 조조조조. 자, 이렇게 다 버무렸으면 딱 하나 들고 바로 처먹어본다. 초베름. 빙수 안에 있는 흰색 찹쌀떡 맛이 난다. 자, 그럼 바로 냄비 올려버려. 점화 파이야 하. 식용유 팅. 어너너 너너너너너너너. 남자답게 다 부어버린다. 이거 개 큰 거야. 1.5리터. 내 손이 큰 거다. 자, 보통 기름이 다 달궈진 거는 이 튀김가루를 살짝 기름에 뿌려서 확인하는데 나는 모든 걸 손으로 해결한다. 온도 체크. 아, 뜨거. 다 된 것 같다. 이렇게 기름이 다 달궈지면 아주 재소지게 터져버려서 난도질로 롯나게 팠는데도 거북선 그냥 조금만 잡혀버린. 나 이거 안 할래. 못하게 내가 현타 온다. 입장! 잘가 거북선 레기들아. 지글지글 자글자글 보글보글 소리가 난다. 대략 5분 튀겼다. 바로 확인해본다. 바삭하게 잘 익었다. 자, 요거는 바로 냅킨에 쳐들어가. 자, 그럼 지금부터 상남자 자, 여러분, 이게 바로 거북선 골밥입니다. 이렇게 하면 완벽한 골밥입니다. 남자답게 뜯어. 상남자 ASMR. 이게 어떤 맛이냐면 오징어 동체로 튀겨서 달아넣어요. 맛 플러스 콜. 죄송합니다. 일로 와 이래 얘기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맛이냐면 진짜 오징어를 그냥 동체로 약간 튀긴 그런 맛이다. 근데 거기에 소금 간을 아주 짭짤하게 배인 맛이야. 근데 사실 이건 소금을 전혀 치지 않았지. 그 말은 뭐냐, 거북선에 자연히 배어있는 그 전이름 그 염도가 내 몸에 상도가 가지고 지금 이렇게 미쳐버린 건데. 사부장 사와 사부장 좀 해. 오징어 보다 더 맛있다. 맛있나? 또 거북선을 캘 생각 있나? 이거나 먹어라. 마지막 하이라이트 내가 다 털어놓을 거야. 카메라맨 하나도 안 줄 거야.